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바나나 자주 드시죠? 여러분, 그런데 싱싱한 것 때 드시지 않는 게 좋지요. 저렇게 검은 반점이 있을 때 꼭 사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맛이 최고고요. 근데 싱싱할 때 사시면 한 2, 3일 뒤에 드셔야 좋아요. 최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저렇게 검은 반점이 생기면 드시기 시작하는데요. 바나나 껍질의 갈색 반점은 상한 것일까요? 어떤 것일까요? 잘 아세요? 그거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딱 적당하게 이럴 때가 최고의 맛이고요. 면역력을 아주 높여줘요. 얼마나 높여주나. 아, 여러분, 이렇게 맛있을 때 드시고요. 이보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물러진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싸게 팔아요. 그럴 때는 좀 넉넉하게 사가지고 막 주스도 해먹고 이렇게 바나나 주스도 해먹고 이것저것 뭐 바나나 천연 아이스크림 그런 거를 해서 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절대 사서 드시지 마시고 이거를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 얼음을 얼려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가능하면.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아이스크림을 꼭 찾아서 그럴 때 이거를 한 조각씩 주면 진짜 진짜 맛있고요. 끝내줘요. 그리고 이거 주스도 갈아서 마시면 정말 맛있어. 아무것도 안 타도 너무너무 당도가 높거든요. 아이스크림도 그래요. 이 얼린 것도. 산 아이스크림은 색소니 뭐니 몸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약이에요. 절대 아이스크림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아이스크림 끊은 지가 15년,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제가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요. 자녀분들 좋아한다고 절대 아이스크림 사주지 마시고 요런 걸 넣어놨다가 비상책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. 이렇게 얼려가지고 얼음판에 얼려서 하면 좋아요. 한 조각씩 딱 먹으면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애들은 막 더 먹고 싶으면 두 개 주셔요. 그리고 더 드시면 안 돼.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얼리잖아요. 가능하면 안 얼려야지. 찬 거 안 먹으니까 저는. 냉국에도 저는 얼음 안 넣잖아요. 그래서 꼭 먹을 때는 저거 하나만 먹으면 장에까지 뭐 차게 먹질 않으니까. 근데 아이스크림 얼린 거 긴 거 그렇게 꽂아갖고 만드는 거 그거는 좀 양이 많아요. 너무 찬 거 정말 안 좋아요. 그래서 이 정도가 쫙 좋은 것 같아요. 바나나 껍질의 갈색 반점은 상한 것이 아니에요. 노라 그러죠?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 B6가 있는데 그 성분이 일반 과일에 비해서 10배 이상 함유가 돼 있어요. 그게 B6라는 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인데요. 바나나가 숙성돼서 생기는 그 갈색 반점, 후숙 바나나라고 하는데 이 덜 익은 바나나보다 최대 장량 8배까지 면역력에 좋아집니다. 면역력이.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바나나를 이렇게 숙성해서 드시는 거. 혹시 숙성해서 드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르쳐 줄 때가 자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. 절대 반점이 생기기 전에 드시지 말고 생긴 후에 가능하면 드세요. 집에서 드실 때는 외부에서는 뭐 놔뒀다가 먹을 수 없으니까 저속지 먹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한 조각 이 천연 아이스크림이니까 방부제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. 한 더위에 지금 너무너무 삼복더위인데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셔서 건강인생, 행복한 인생 우리 함께해요. 사랑합니다.